강남탄생 1963년 서울에 행정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의 강남은 서울 시민에게는 작은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다녀올 수 있는 하루 일정의 수풍지에 불과했다. 1967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결정 2년만인 1970년제 3연강구와 은희와 준공됨에 따라 강남 개발의 시작을 알렸고 강남의 토지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다리 착공물을 평당 300원 하던 신사동 마주거리 땅값이 1년 후에는 3,000원대로 개통 1년 전 주름에는 6,000원대로 뛰었다라는 일화는 말죽거리 신화라는 말과 더불어 회자되고 있다. 강남 탄생 1963년 서울의 행정구역에 편입되기 이전의 강남은 서울 시민에게는 작은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다녀올 수 있는 하루 일정의 수풍지에 불과했다. 1967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결정 2년만인 1970년제 3연강구와 은희와 준공됨에 따라 강남 개발의 시작을 알렸고 강남의 토지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다리 착공물을 평당 300원 하던 신사동 마주거리 땅값이 1년 후에는 3,000원대로 개통 1년 전 주름에는 6,000원대로 뛰었다라는 일화는 말죽거리 신화라는 말과 더불어 회자되고 있다.